오늘 우리 세 번째 질문. 성경 구절 마태복음 15장 21절. 오늘 좀 피곤하시다고요? 수업을 조금 단축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님이 혹시 인종차별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신들이 많았습니다. 신들이 많았던 이유는 각 민족들이 다 다른 신을 믿고 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신들을 일컬어 민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마다 다 신들의 이름이 다 달랐어. 그래서 이 예수님도 또 여호와 하나님도 일부 학자들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만약 하나 성경의 하나님이 민족 신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그런 신이 아니냐. 자, 근데 여러분 이 여러 그 당시에 존재했던 여러 민족 신과 이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죠. 구약 때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다른 여러 민족 신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건 뭘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 돼가지고. 본질적으로 다른 거는 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외 다른 모든 민족 신들은 다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근데 참 슬프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을 조건적 신으로 오해했어, 자기들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과, 다른 여러 민족 신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민족들을 다 뭐라고 불렀어? 이방인이라고 불렀어. 이방인.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개라고 불렀어요. 다 개. 개 같은 민족이다.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자기들의 신에 대해서 자존심이 강했냐고 하면, 이 자기들의 신 여호와는 자기들에게 뭐예요? 율법을 줬다. 다른 신들은 율법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신들은 그 율법은 누구 입에서 나오는 게 율법이요? 왕의 입맛대로 율법이 맨날 바뀌어.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다른 여러 민족 신들은 이제 사람이 돼서 신이 사람으로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민족 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인데 그 이집트 왕은 바로 누구의 아들이라? 태양의 아들이라. 다 그런 식이야. 그래서 왕이 바뀌면 또 율법도 바뀌고 뭐 그래. 그러나 이스라엘의 특징은 첫째, 왕이 없어. 물론 나중에 왕이 생겼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가 왕이었어? 하나님 자신이 왕이었어. 그런데 다른 민족 신들은 인간이 왕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왕이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제 왕이 없다가 자꾸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 시대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도 왕을 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는 큰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건 아주, 쌍말로 하면 고약한 짓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이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고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그렇게? 줘야지. 이런 하나님이. 그래서 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맨 첫째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에서 쭉 그때부터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있으니까 왕이 못된 왕이 이제 왕이 되면 백성들이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인 거 우리 원하지 않고 다른 민족들처럼 인간을 왕으로 세워 주십시오 하니까 결국은 자꾸 다른 민족들과 어떻게? 다른 민족의 민족신과 같은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한 민족신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주위에 다른 민족신을 닮아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그래서 왕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다른 민족까지도 창조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특징
특징이 점점 어떻게 해요?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오니까 이제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철저히 민족신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신으로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시대부터, 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민족신이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자, 잠깐 우리가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직접 하시는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이스라엘에 과부가 참 많았다.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중 무슨 과부? 이스라엘의 과부. 그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 중 한 과부,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지 않고 오직 어느 땅에 있는? 시돈 땅, 이방이에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를 보내서 구원해줬다. 네. 즉,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 다 이런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엘리야 다음에 이제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 중 한 나병 환자에게도 사람도 하나님이 치유할 수가 없었다.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구? 수리아.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예요. 뭐 시리아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지간에 그 당시도 물론 원수지간이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시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문둥이가 이스라엘에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고쳐줄 수가 없었다. 시리아 사람 나만 고쳐줄 수가 있었다. 왜? 왜 이스라엘에 그렇게 과부가 많아도, 그렇게 문둥이가 많아도, 이방인 과부, 이방인 시리아 사람, 나만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과부나 모든 문둥병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즉, 누구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 무슨 병자를 다 고쳐주잖아. 그게 뭐예요? 자,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것은 곧 뭐를 주는 거예요? 생기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전자가 팍팍팍 다 켜졌어. 그래서 여기는 구약 시대 얘기예요. 그렇죠? 선지자 엘리사 시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 아니었다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분명하게 민족 신이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를 했죠. 여기에 이제 그러면 시리아 사람 나만과 그 사렙다의 시돈 땅 사렙다의 과부는 왜 하나님이 구원을 해줬을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뭐냐면, 자기들의 민족신을 안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의 민족신은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확실하게 밝힌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지. 십자가에서는 민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17장 24. 자, 우리 하나님은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자, 무조건적 사랑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조건적.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만민. 이거를 번역을 좀 바꿔서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 보고 너희들 갖고 와. 많이 갖다 바쳐. 그래서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주시는 하나님이다. 자, 그때 사도 바울도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신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신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테판을 죽이고 나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난 후에는 예수님은 자기가 스테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자야 이놈 새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고 그러지를 않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핍박하냐. 거기서 그냥
사도 바울이 크,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 자기 같이 그렇게 스테판을 예수님의 제자 스테판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이제 진짜로 드디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옛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민족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으로 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해를 어떻게 오해를 깨야 돼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민족 신이 뭐예요? 아닌 거구나. 이거를 빨리 예수님은 알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질문에 나온 성경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다가 끝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게 이제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이 두로와 시돈 또는 여리고 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셨나? 그렇죠. 가셨죠. 그래서 이방인 지역으로도 갑니다. 아시겠죠? 갔더니 가나안 지역이었어. 그래서 예루살렘 그것도 다 옛날에는 가나안 지역이야.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 여자죠.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거는 놀랄만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 여자야. 그런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우리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군데?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주실 때 다윗의 혈통으로 주시겠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근데 그 사실은 구약 성경에 쭉 나와 있어. 그거를 이 가나안 여자가 알고 있다는 거 이게 놀란 말.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옛날부터 뭐예요?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신단다. 다른 민족 신들은 구원자 이런 거 없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이방 지역 가나안의 민족 신을 어떻게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신을 믿되 이스라엘의 신에 더 관심이 많아.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신은 민족 신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 왜? 벌써 이 여자가 하는 지금 행동을 보면 가나안 완전히 이방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메시아를 보내는데 바로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예수가 바로 뭐요? 예수가 하는 일을 보니까 뭐요? 하나님이 벌을 줘서 문둥이가 됐고 하나님이 벌을 줘서 중풍 됐고 하나님이 벌을 줘서 안전뱅이가 되고 하나님이 벌을 줘서 장님이 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다 고쳐주는 거야. 그럴 때 와, 내가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저 예수가 맞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는 벌써 예수님의 소문을 이렇게 들어보고 와, 예수라는 분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뭐예요? 구원자다. 그거를 믿었다고.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믿는데. 자, 그러면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로서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믿는다는 이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이곳에 오신 이유도 사실은 누구 때문에 왔을까? 이 여자 때문에 왔어. 이 여자가 자기를 어떻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 왜? 이 여자는 그런 다른 모든 민족신들처럼 조건적 신은 아니야. 그 믿을 수가 없어. 왜요? 조건적 신들은 전부 다 조건적이면서 동시에 무슨 신이야? 우상신이야. 그러니까 다른 민족 신들은 다 뭐 어떤 신들은 소대가리고 뭐 반은 뭐 여자고 반은 짐승이고 뭐 이런 아주 괴기한 것들을 다 자기들의 신이라고 가서 뭘 하냐 하면 자기 애들까지 어떻게 제물로 바쳐. 그래가지고 뭐 잘되게 해달라고, 농사 잘되게 해달라고 다 그런 신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보면 인간을 제물로 드리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제물은 누구만 제물이야? 하나님의 아들만 제물이야. 누구를 위해서? 예, 네,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쫙 보면 그런 각도에서 보면 다른 우상신들, 민족신들보다 뭐예요? 완전히 질이 다르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방 땅에서도, 이방 민족 중에서도 참신, 진정한 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나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오늘 이 여자도 그런 사람 중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를 알고 기다렸던 사람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한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셨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예수님께 청하여 말하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니 예수님 적당히 해서 빨리 보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수님, 저 시끄러 죽겠습니다. 저 이방 여자, 빨리 그냥 보내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이제 이 말씀도 참 인종차별적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지 다른 민족을 하고는 취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 누구게? 여러분들입니다.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참 이스라엘. 아니면 그냥 혈통적으로만 이스라엘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참 이스라엘이야. 또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라면은 이제 구약 시대에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라고 할 때는 그거는 민족신으로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었죠? 시리아의 나만도 고쳤다. 그렇죠. 시돈 땅 사렙다 과부 그 이방인 과부도 내가 구원했다. 나는 민족신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나는 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렇죠. 그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무조건적 사랑, 나를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 백성을 구원해야지. 그렇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성경 볼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누구만? 무조건적 사랑. 나를 진짜 알아야 합니다. 조건적 사랑. 아, 저는 교회 돈도 많이 내고 뭐 건축 헌금도 내고 뭐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그랬으니까 천국 갈 수 있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나를 그렇게 시시하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후에는 다른 데로 보냈음을 받지 않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왔어요. 그 여자도 대단해. 벌써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여자로서, 자기들의 원수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부터가 놀라운 일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참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여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러 왔고, 그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했어. 왜? 이 여자의 딸이 어떻게? 귀신이 들렸어. 왜 이 여자의 딸이 귀신 들렸을까? 여러분, 이렇게 참 하나님,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으면 사단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게 직접, 이때까지는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했지, 이제는 여자가 실제로 예수님 앞에 와서 인사를 했어.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아주 고약한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줘서 되겠느냐? 저 개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요. 예수님이 진심으로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민족신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개 같은 이방인이다. 이제,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뭐예요? 그런 기존 관념을 그대로 나타내. 나는, 이스라엘 민족신인데? 이렇게 한번 예수님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도 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가나안 저 사람을 도와줄 리가 없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 대우해 주지. 이렇게 그런 뭐 선입견을 어떻게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선입견을 어떻게 깨뜨려야 돼요. 선입견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공격 목표를 어떻게 확실하게 부각해놓고 깨뜨려야 돼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신이라고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만 구원하러 왔다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떡을 왜 너희 개들한테 주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오해, 여호와 하나님은 민족신이야, 그 봐. 그런데 이 여자는
민족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성경을 통해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나는 민족신이야, 이 여자야. 그러면 그 여자가 아니 민족신이세요? 그럼 우리하고는 상관없네요? 어떡하나? 그러고 뭐요? 가면 그 여자는 똑같다고. 다른 사람과 다를 거 없어. 그 예수님이 나도 민족신이라고 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절묘하게 대답을 해요.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는 거 보세요. 이거는 참 성령께서 이 여자에게 정말 하늘의 대답을 준 거예요. 뭐라 하냐. 여자가 이랬대요. 주여, 옳지,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뭐예요?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우리 이 말 뭐냐? 예수님, 우리는 개라는 거 저 잘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우리 개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개라도? 그래서 우리가 개니까, 그리고 주인은 우리 개, 이 개의 주인이 당신이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남은 떡이 있으면, 부스러기 있으면, 우리도 주인이 주는 부스러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예수님은 민족신이 아니라 뭐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신이다 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벌써 눈치를 착 채버린 거야.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여자는 나는 이제 아마 주위 친구들한테 그랬겠죠. 나는 예수님, 저 이스라엘의 예수라는 분이 나는 구원자라는 걸 나는 믿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랬게? 야, 저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신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이 여자 뭐라 그랬게? 아니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찾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게? 뭐라 그러게?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뭐요? 와, 네가 진짜로 나를, 예, 나를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믿는구나. 고맙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도 보고 주위 사람들 보고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제자들도 민족신이 아니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는 기회를 잘 이용해서. 많은 그 당시 민족들이 민족신, 민족신으로만 믿고 있던 그 오해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민족들까지도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아주시는 온 우주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잠시 동안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아닌 척 뭐예요? 해 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요 기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는 이스라엘 민족 신이 아니오.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러 온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즉 생명의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어떤 한국 사람으로부터 인종차별자라는 오해를 감수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보실 때, 이거 인종차별하신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탁 생각해 버리면 그 순간부터 헷갈려요. 이제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내 눈에는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잖아. 그럼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인종차별주의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첫인상에 꽂히지 마세요. 주로 첫인상은 이거는 악령이 어떻게 해? 예수 인종차별주의자 탁 이래버리면 그다음부터 막 헷갈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부족해, 영적으로 아직도 부족해서 잘못 본 거야.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됩니다. 네. 자,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오해가 안 풀리면 자꾸 깨름칙해요. 깨름칙한 동안은 예수님이 더 이상 안 좋았죠. 아시겠죠? 자꾸 무슨 의심이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내가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오해다. 나의 오해다. 라고 인정하시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답을, 정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 대화, 제자를 가르치시는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로 사랑이 넘칩니다. 정말로 깊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진리 속에 놀라운 생기가 있습니다. 그 선하심 속에 놀라운 생기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씀, 그 아름다움 속에 생기가 있고 우리는 그 생기를 받아 유전자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며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생기를 듬뿍 받게 하시고 그 생기로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